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위대한 대한민국 그리고 또 위대한 부산을 위해서 만세상창 한번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 저 김석준 교육감님도 와 계시고 여기 우리 시의회 박인영 의장님도 지금 함께 와 계십니다. 네, 우리 만세상창의 부산 전문가가 여기 시의회 박인영 의장입니다. 그래서 만세상창 우리 박인영 의장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인사 말씀하시고 마저 잠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부산광역시의회의장 박인영입니다. 요고대 회장님께서 마저 삼창할 기회를 저에게 넘겨주셔서 제가 영광스럽게 마저 삼창을 함께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가 좀 오고 있는데요. 이 비가 임시정부 건립 100주년 그리고 광복 74주년에 맞는 우리의 마음을 뭐 이렇게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니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 모두 마음 하나라고 제가 믿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럼 하나된 마음으로 만세삼창 외치겠습니다. 만세삼창은 선조들이 이루어냈던 대한의 독립을 기억하면서 대한 독립 만세 그리고 일본의 부당한 경제 침략에 맞서서 반드시 이기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대한민국 경제 독립 만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곳에 모인 모든 시민들과 함께 대한민국 국민 만세 대박 만세삼창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을 하면 뒤에 만세라고 부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만세! 대한민국 경제독립 만세! 만세! 대한민국 국민 만세! 만세! 감사합니다. Thank you.